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또 열심히 살면 또 그 성과도 크다는 거. 근데 서울에서 북한에 살 적에는 내가 뭐 자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제 남편 따라서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요새가 되니 커졌지.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아이적이는 데가 특별하구나, 뭐 굶주스럽구나,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크면서 나도 어느 한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 말을 한번 잘못한다든가 뭐 죄를 한번 뭐 어쨌든 반하는 일을 하거나 이러면 나도 똑같은 저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. 우리 집도 끝났겠구나 하는 이런 오히려 권력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저는 살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북한에 살 적에는 내가 뭐 자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제 남편 따라서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자유라는 게 이렇고 민주주의가 이런 거로구나 하고 깨치고 보니까 북한에서 살기가 어렵더라고요. 순간순간의 스트레스고. 그래서 모든 영국에서는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하고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. 애들은 저걸 견디지 못하겠구나.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 같은 삶을 살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. 타이는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김씨 일가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삶이 지속이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내 것을 위해서, 내 꿈을 위해서,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또 열심히 살면 또 그 성과도 크다는 거, 이게 참 다른 것 같아요.